아, 그렇다면 엠블렘 돌려보겠습니다. 미안해. 어째 마력 15% 나오면 멈춰 놉니까? 데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네네. 아, 여유 있습니까? 엠블렘 큐브, 에디 큐브 여유 있는 거 맞습니까? 금단의 큐브인데, 이거는. 엠블렘 여유라. 벌써 20개 썼는데. 아, 네네, 이건 제 아이디가 아닙니다. 레전더리 200개 던져야 레전 올라가는 확률 맞습니까? 네네. 아, 755 나왔다. 야, 마력 966 나온 거랑 똑같지요. 맞습니까? 아, 나도 유니크 마력 세줄한 번만 해보고 싶다. 저도 약간의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더라도. 아, 마력 15%에 인트 6%. 레전 가야 되겠습니까? 네네. 아, 킵하시겠습니까? 오케이. 47개 썼습니다. 아, 가신다고요? 진짜 후회 안 하십니까? 네네. 많은 생각을 해보시지요. 네네. 레전 띄워서 21% 띄우면은 마력 6% 올라가는 거고. 아니다, 난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 본인 만족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아, 이거 버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 에디큐브가 쉬운 줄 아시는 것 같군요. 아, 하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네. 야, 에디큐브 쉬운 거 아닌데. 와, 저도 두줄한 100만원 썼는데 못 띄웠는데. 아, 이걸 돌린다라. 800억 에디큐브 템셉 맞지요? 아, 이걸 돌린다고. 레전드를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마 2니언. 엠블렘 다 넣고 매족각 나왔다. 이거 나 모르겠다. 아, 중첩 스킬 잘 모르겠는데. 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나왔습니다. 마마인으로.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네네. 다시 왔습니다. 아, 이번에 킵합니까? 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저
8만원 더 쓰고 킵으로 바뀌었군요. 오케이 좋았어.